서울시 금덕면 공촌리 628-35 별빛 민박 농원입니다. 감 고사리 산야채 체험 민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. 그리고 마무리도 하고 해보겠습니다. 한번 고추고 블루베리도 제대로 하시고 짜잔 고사리도 넣고 우리 사장님, 에? 10시 반에 도착한다고 했는데, 저 앞에 바다 보고 오느냐고. 비가 오는데도 이쁜데요? 네. 어, 감이 떨어지는구나. 진짜? 오늘 비가 오는데 또 좋다. 여기가 레인이네. 방갈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 방갈로는 본체를 빌려주시고 방갈로는 사장님 네 분이 진작 네 분이 주무시네. 아 다음에 친구들하고 여기 와야겠다. 와 이게 다 고사리예요 밑에. 그리고 여기에서 한 2km 떨어진 곳에 초곡한이 있습니다. 바다가 바로 옆이에요. 우후 친구들아. 작년에인가? 비 너무 많이 와가지고 되게 힘들어졌죠 여기가 다. 근데 지금 이제 다 벗고 하셨고요. 어? 감이 막 떨어지네. 비가 와서. 아 예쁘다. 방갈로마다 옆에 대포가 있어서 좋다. 확실히 꼼꼼하셔. 여기는 삼척 금촌리. 어, 문 열어놓으셨네. 아, 이렇게. 이렇게 화장실 하나 있고, 방갈로. 그냥, 어느 날 쓱 와서 하루 작업 한번 해줬겠는데? 잔디 다 심으셨고. 저 앞에 산을 넘으면 바로 초곡항이고 해도 먹을 수 있고 바다도 볼 수 있고 저기 앞에 여기 앞에 여기 저기가 바로 최정원 사냥류 사냥을 키우고 반려견 사냥류를 하시는 최정원 사냥류 대표님의 댁입니다. 이뻐 이뻐. 두 개 있고 여기는 고사리밭
우리 엄마랑 나랑 아빠랑 다 감 좋아하는데 우리 동네는 감이 안 돼서. 감감 감감 감감. 여기가 방갈로고 본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룰루랄라 룰루랄라. 오늘은 삼척에 매주 수요일마다 SNS 교육하고 기타 등등 하러 올 겁니다. 그런데 오전에는 농가를 들려서 이렇게 먼저 할 예정이에요. 사장님 오셨다. 나리꽃 너무 예쁜데? 비가 올 때 예쁜데? 아, 그 안쪽에 문 하나 있는 게 화장실 아니에요? 아. 들어오세요. 집안에도. 짜잔. 아, 객실 이거. 이 본체를 다 빌려주신다고? 2층도 있네요. 아, 2층 계단만 있고. 방 따뜻해. 그럼 방이 몇 개예요? 방 3개. 방 2개 내지 3개. 우리는 좀 방갈로 가서 주무시고. 그, 저기, 이 주방도 그냥 마음껏 사용하시고. 아, 여기 주방이 또 있구나. 공용 주방이. 여기 사장님 작업실. 어머, 이게 이렇게 삥 둘러있나? 오, 신기하다. 이게 구조가. 네. 꽃 진짜 좋아하시네. 꽃을 좋아하셔. 네. 하루를 날려놓은 곳이다. 아로니아 맛이랑. 안녕. 어머, 이거 꽃이 되게. 특이하다. 에비 이거 뭐? 이거 밀월 식물이구나. 아, 엄청나겠는데. 벌이 많이 오기는 하네요. 이건 아로니아. 아로니아도 이제 수확할 때 되셨는데? 응. 얘 좀 봐. 얘 좀 봐. 사람 좋아해. 이리 와. 너 비 맞는다. 가자. 뭐해?
가시다. 가십시다. 가자. 가자. 블루베리 아로니아. 근데 저 8월의 라일락 정말 예쁘다. 뭐가 많이 나와? 네. 여기는 삼척입니다. 원래 여기가 여름에 여름 축제 물 축제도 하고 이랬었는데 홍콩배 타고 그랬어야 되는데 비가 오네요. 비가 빨리 멈추면 좋겠다.